경상북도에 멀리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고려인 노인대학 졸업생인데요. 이번 방문단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모국의 발전상을 견학하기 위해 12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특히 경북도청을 방문해 청사 견학을 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하회마을을 둘러봤는데요.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중앙아시아와 교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경제 진출의 발판을 다지는 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한 태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재해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광역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각 기관별 역할과 임무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드라마 현실로 진행됐고요. 특히 스마트 현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상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모니터링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현장 대응 중 사고를 당한 대원 정보를 자동으로 알리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현장 대응 체계에 중점을 뒀다는데요. 이로써 우리는 안전 경북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사와디캅! 태국에서 만난 대구와 경북. 2020년 대구 경북 관광일을 맞아 동남아 시장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여행 상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마지막 일정이었던 대구 경북 관광 설명회도 성황리에 마무리했는데요. 신바람 나는 경북,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경북. 2020년에는 경북으로 놀러오세요.